슝. 자, 오늘의 메뉴는요. 자, 오늘의 메뉴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처갓집의 신메뉴가 나왔대요. 예, 브라질의 여러분들 또 느낌을 살려서 예, 치폴레 양념치킨이라는 신메뉴를 출시했다고 합니다. 가스 오브시가 올라가고요. 예, 또 상당히 또 브라질 투어에 맞춰서 삼바 느낌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다가온다고 합니다. 이 치킨, 깐따삐아가 양념치킨과 더불어서 두 마리로 포스팅해드릴게요. 따라오세요. 이게 두 마리짜리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시켰는데 한 마리 가격은 17,000원이라고 하고 두 마리로 시키게 되면은 양념 기준으로 21,000원이었습니다. 예, 오늘 깐타피아가 시킨 거는 21,000원이라는 거. 비주얼을 조금 보자면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스오부시가 있어요. 타코야끼나 오코노미야끼처럼 요런 느낌이다. 네, 요런 느낌. 자, 거기에 뭐 여러분들 양념치킨은 다들 아시죠? 예, 양념치킨 비주얼은 뭐 요런 느낌. 와, 오늘 비주얼 맛깔난다. 어, 오늘 느낌 있다 친구들아. 비주얼 어, 이렇게 아우 시원해 보여. 자, 일단 놓고 이렇게 이렇게 달려있는데 어, 냄새 좋아. 양념이 되게 고추 맛이 되게 특이하네. 어, 지금 딱 넣자마자 가스오브시 플러스 해가지고 뭔가 고추 맛이 느껴지는데 먹어볼게요 더. 이게 여러분들 마요네즈는 안 뿌려있고요, 가스오브시만 뿌려있고요, 양념 베이스가 일반 양념이 아니고요, 브라질의 느낌으로 온다고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근데 이거 진짜 가다란 거 이거 여러분들 진짜 맛있다. 제가 날개 부분도 한번 먹어볼게요. 이렇게. 양념이 여러분들 특이해. 이거 우리가 아는 가다란 거 맛은 똑같은데 양념을 뭔가 좀 미묘한 맛이 있네. 잠깐만요. 그리고 좀 매콤하네요. 혀에 지금 양념이 닿는데 얼얼한 기분이 있다. 조금. 할리피뇨 향은 안 나는데요? 할리피뇨 향은 안 나는데? 제가 일부러요 양념만 있는 부분을 먹어볼게요. 그럼 알겠죠? 대충 느낌을. 약간 스모크틱한 맛이 나네. 어, 약간 매콤한데요 스모크 양념 같은 어, 그런 느낌이 조금 나는 것 같아요. 약간 햄맛 비슷하게 스모크틱한 느낌. 어, 그런 양념이 지금 딱 확연하게 느껴지네. 그리고 매콤해.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매운 건 아닌데 입안이 약간 얼얼할 정도? 처갓집은 여러분들 양념치킨이죠? 이야, 때깔 보소. 네, 깨가 막 뿌려져 있는데 오늘 비주얼 좋아요. 네,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아, 진짜 맛있다. 아유, 다리 맛있는 거는 빨리빨리 먹어야 돼. 여러분들, 처갓집하고 페리카나하고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페리카나는 좀 달달한 맛이 있고요. 처갓집은 약간 고추장틱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걸로 좀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페리카나는 약간 마늘 맛이 좀 난다고 해야 되나? 갈릭 맛이 좀 포함되어 있고
처갓집은 좀 그게 덜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갈릭 맛이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계속해서 페리카나하고 처갓집하고 누가 맛있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. 저는 개인적으로는 페리카나예요. 예, 저는 페리카나가 맛있는 것 같아요. 이 와중에 맨도롱 또또롱님께서 100개를 아 감사합니다. 지금 중계방에 계시는데요. 예, 제 방 단골인데 감사합니다. 빨리 먹을게요. 먹방 때는 스킵하는 게 최고니까. 근데 저 여러분들 이거 두 가지를 지금 같이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가쑤옷이라는 게 이게 가다랑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. 예, 한 번만 더 먹을게요. 이거 맛있어서. 이 와중에 보직군형님 3개 감사합니다. 닉네임 바꿔 이 씨부랄 새끼야. 딸충 새끼 안 고마워. 이렇게 이 와중에 보직군형님이 2개 감사합니다. 빨리 싸 씨부랄로 와 빨리 해 개새끼야. 너 때문에 편집해야 돼. 닉네임도 더럽게 생겨가지고 유튜브 애들 어우 혐오해. 저 새끼 소라넷도 아니고 아유 더러워 이러게 생겼네. 빨리 쏴 쏠 거면 비용신 새끼야 금방 방해해. 먹는데 더럽게. 군영님 한 개 감사해요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해요. 네. 아, 매콤하네요. 매콤해. 매콤하고 가다랑어가 딱 배 있는 게 진짜 예, 좋아할 것 같아요. 타코야키 좋아하시는 분들. 맥주하고 먹으면 최고겠다. 결론은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합격. 콜라 한 잔 먹고 가겠습니다. 한 잔요 친구들. 짠. 어우 시원하다. 이렇게 이야 중에 우리 비타민님께서 또 200개를 아 감사합니다. 비타민님 요즘 힙합 아 저 힙합 설명하면서 많이 또 예 불러드렸던 분인데 방금 재밌게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양념으로 다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콜라 뚜껑 닫아줘요? 알았어요. 우리 친구들은 그냥 나 하나하나 지적하는 재미로 살아. 알았어. 엔다피아 이거 닫아줄게. 깐 아바타 해줄게. 알았어. 미안해. 미안 내가 잘못했어. 자 계속해서 먹겠습니다. 여기 또 날개가 있거든요. 오늘 비주얼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뜯어가지고 밖에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날개 진짜 한 방에 드시는 분들이 제일 부러운 것 같아. 어떻게 그렇게 잘 먹냐. 나도 이렇게 치킨을 오래 먹었지만 개그맨 김준현 씨가 대박이야. 나는 근데 김준현 씨보다는 한 입만 하는 그분이 더 되게 대단한 것 같던데. 한 입만 스페셜까지 있던데요. 유튜브 보니까. 문세윤 씨인가? 우리 적대지님 한 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끝에 머리는 저는 맛있더라고요. 바삭하니. 문 선생이라고. 탈곡기 무슨 사람 말하는 거야? 아 근데 이거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이 가쑤 뭐라고 해야지 가다랑어가 눈에 막 어우 이게 진짜 맛있어요. 뭔가 쫀쫀한 맛이 양념이 스모키한 느낌. 네, 저는 뼈 날개 부분을 그냥 통째로 먹어요. 둘 다 양념이면 더불어 갈 것 같다고 하시는데 초아찜은 후라이도 별로던데요. 그래서 일부러 양념으로 시킨 거예요.
처갓집은 가장 그 대표적인 게 치즈 슈프림 양념? 슈프림 양념하고 양념이잖아요. 프라이드는 별로더라고요. 그 양념 이거 스타일을 보니까요. 그렇게 양념이 질척이는 스타일은 아니네요. 네, 이 양념은 되게 질척질척거리는 스타일인데 새로 나온 치폴레 양념은 뭐 바른 느낌? 그런 느낌이 있네요. 매콤한데? 매콤하고 되게 스모키하고 되게 가다랑 것 때문에 되게 고소하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있어. 와, 여기 되게 연한 살이다, 연한 살.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치킨은요, 양념은 페리카나고요, 그리고 후라이드는 동키치킨이라고 있어요. 동키치킨이 맛있어요, 저는.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동키라고 있는데,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동키가 후라이드의 갑이라고 제가 맨날 빠는 거. 서울도 있긴 한데 잘 모르더라고, 전국적으로. 부산엔 아예 없다고 하고, 막. 막 바삭거림도 있네. 여기 또 이렇게. 이게 진짜 획기적이네. 치킨에 이 가다랑어를 붙일 생각을 한 거는 나름 획기적이네요. 양념치킨에. 그냥 이 양념에다가도 집에서 여러분들 응용을 하자면은 가다랑어 슈퍼에 팔잖아요. 그거 사다가 여기다 뿌려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생각보다 이질적인 느낌이 없어.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나름 신메뉴로서가 좋네요. 내가 앵무새 같대? 오랜만에 근데 먹방 하는데 진짜 먹방 사람들은 여전하네요. 네. 이렇게. 아, 계속 이게 손이 안 가, 친구들아. 이게 맛있어. 제가 이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, 아, 이게 손이 안 가네요. 비교도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니까. 먹을 때 여러분도 공감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먹잖아요. 치킨 먹을 때 콜라 이렇게. 아, 이렇게 먹어야 돼. 왜냐면 묻으니까. 이렇게 먹고 빨리 먹어야 돼.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뺏겨. 이렇게 해서 같이 먹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는 이렇게 해서. 맛있어요, 되게. 왜 한쪽만 장갑 끼셨냐고요? 마우스 때문에. 마우스 잡을 때 이렇게 하면은 걸릴까봐. 두쪽 다 끼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. 제가 먹을 때 여러분들 물티슈로 손 한번 닦을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어차피 컵 씻을 거라고? 근데 이렇게 되던데, 습관적으로. 아, 맛있다, 근데. 봐봐, 양념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남아있어.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, 이 체인점이 가다랑어가 많이 없는데, 여러분들 이거 시키실 때는 아저씨나 아줌마한테, 이거 가다랑어 좀 많이 주세요. 추가금 500원이라 더 드릴 테니까, 쇼부를 봐가지고, 바삭하게 막 속 안에까지 넣어달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그거 똑같은 재료인데 그 조금 더 넣는 거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. 나는 1,000원 더 내고서라도 500원 더 내고서라도 여기 좀 많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. 밑에 부분이 없으니까 좀 아쉽긴 하네. 스모크 한 맛만 나. 가스 오브시 가다랑어 뭐 이런 거.
이게 두 마리짜리라요. 닭이 호수가 좀 작긴 해요, 친구들. 작긴 해. 타코야끼에 뿌려먹는 거. 이제 거의 뭐 한 마리는 다 먹어가는데, 이건 좀 되게 바삭해 보이네요. 근데 여러분들 치킨집 쪽에서 프랜차이즈 중에서요 가장 안 망하는 프랜차이즈가 뭔지 아세요? 교촌치킨이래요. 혹여나 여기 저번에 제가 술럭방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나는 진짜 치킨 망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교촌하세요. 교촌이 의지간한 데가 안 망한대. BBQ 교촌 이런 데가 교촌이 진짜 잘 나간다고 하대. 인기가 되게 많대요. 그만큼 솔직히 맛있잖아. 양이 적어서 그렇지. 교촌이 진짜 잘 나간다고 하더라고. 통계로 치면요. 이거는 목인데 여러분들, 저는 목은 재수 없어서 안 먹을게요. 마지막 하나. 맛있다. 진짜 계속 느끼는데 맛있어. 아쉬운 건 가다랑 그게 없어서 그렇지. 끝. 맛있다, 진짜.